장수 풍과제리 같아서 내가 이제 놀려먹기 좋은. 아니 왜 얘랑 묶지 말라니까. 저희 프로그램 제목 머털 도사. 근데 내 머리털이 많았어요. 일단 사연에서 칼부리 정도만 나네요. 지금요?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분노 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학살됐다고 생각하는 배제감이 깊어요. 모두가 다 분노 대상인데. 하나면 내가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죽여도 이거 왜 미안해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뭐냐면 범행 이후 계획이 없어요. 치료가 중단된 3개월의 사람들을 빨리 조치하는 것이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갔을 경우에는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죠. 비혼들은 영향이 있기는 해요.